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 트랙터 세대와 함께 해남에서 온 학생들이 서울 광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각자 다니는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먼 길을 왔는지 해남 두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회장 이범희 학생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범희 학생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두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범희입니다. 네, 얼마 전 서울광장에 오셨다고 합니다. 해남에서 서울까지 정말 먼 거리인데 어려운 걸음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모교인 북일초등학교와 우리 두륜중학교가 예. 작은 학교라는 이유로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어 학교 학생으로서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 우리 지역과 함께 힘을 합쳐 학교를 살리고자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해남에서 400km 이상의 거리를 달려서 오신 건데 네.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 버스 타고 오셨나요? 네. 예.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6시간 걸렸나요?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좀 편하게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뭐 제가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 네. 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왔던 겁니까? 네. 두륜중학교에서 이제 저랑 교장 선생님과 함께 갔고 예. 초등학교 친구들도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벽 4시에 해남에서 출발했다고 들었는데 오고 가는 길이 힘들진 않았어요? 네. 비록 오고 가는 길은 조금 힘들었지만 예. 우리 두륜중학교와 북일초등학교를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원래 그 나이 때 비록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좀 먼 길 고생하셨고 네. 지금 저 두륜중학교 학생 총 몇 명이에요? 우리 두륜중학교는 총 19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아, 19명. 네. 그러면 저 북일초등학교인가요? 북일초등학교는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북일초등학교는 이제 할머니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2명 정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2명이고. 네. 자, 이제 서울광장에 어렵게 오셨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그날 했던 이야기 조금만 들려주실래요? 네. 예. 일단 학생들과 주민분들 그리고 학부모와 그 타 지역 향후분들 등 우리 지역과 학교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서울 광장 한데 모여서 예. 티켓도 흔들고 사물놀이도 하며 학교를 홍보하였고 예. 학교를 살려달라는 호소문도 발표하며 우리 학교로 오시면 어떠한 보장들을 지원하고 약속할 것인지 북두치약도 있고 선언하였습니다. 예. 그때 제가 기사를 조금 보니까요. 네. 뭐 서울에 계신 그 선배님들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선배님들도 좀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예. 혹시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네. 모두 좀 아는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예. 반가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범희 학생, 그 저희가 알기로는 저 트랙터 세대를 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저 이범희 학생은 버스를 타고 오셨잖아요. 네. 트랙터는 어떤 분이 타신 거예요? 트랙터는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운전해가지고. 그래요? 네. 트랙터 타고 저 먼 곳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네요. 그건 아니고 예. 트랙터를 서울에 타러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운전해가지고 생산했어요. 네. 예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그 만났던 선배들이 어떤 얘기 하던가요? 우리 학교가 꼭 살아나면 좋겠다고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예예. 예. 지금 저 두륜중학교에 19명 학생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학교 친구들과는 엄청 좀 친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 이범희 학생이 저 두륜중학교 알리기 위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두륜중학교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학교 주변에 벚나무같이 예쁜 나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예. 또 운동장도 새로 지어진 신축이라 굉장히 좋고, 예. 학교 뒤에 보이는 산 배경도 아름답습니다. 또한, 예. 네, 자연 생태교육을 위한 텃밭도 있어서 작물도 가꿀 수 있고, 예. 무엇보다 으뜸은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서울 학생들에게 해남으로 네. 좀 유학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예. 서울 학생들이 그 해남으로 만약에 가면, 전학을 가면, 네. 우리 이보미 학생이 잘해줄 거예요? 네, 정말 잘해줄 겁니다. 얼마 후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나 네. 함께한 후배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도 우리 두륜중학교가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학교에 학생들이 점차 좀 줄고, 네. 아무래도 다니던 학생들이 또 다른 뭐 타지로 전학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좀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해남에서 고등학교까지 저 졸업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이보미 학생은? 네. 아, 그렇군요. 이보미 학생이 지난 3년간 다니면서 좀 작은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추억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을까요? 네. 네, 일단 학교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고민도 편히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을 편히 할수 있다. 예. 공부하는 것도 훨씬 즐거우며, 무엇보다 이제 체험학습 기획이 정말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예. 더 재미있고, 밥도 싸고 맛있는 밥을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에 저도 우리 이보미 학생 보러 해남에 놀러 가면 네. 학교 좀 소개시켜 줄수 있어요? 아,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보미 학생 앞으로도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Y10으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남 두륜중학교 이보미 학생과 함께 했고요. 자, 1999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가 늘어났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에서 2021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초등학교는 2,243곳에서 1,000곳 가까이 늘어나 3,100곳이 넘었습니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3,301곳에서 2,964곳으로 줄었는데요.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은 겁니다. 해남의 두륜중학교와 북일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서 북일면 주민들이 학생 모심 캠페인에 나선 건데요. 심평호 전남 해남군 북일면 주민자치회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랙터를 몰고 서울 광장으로 올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트랙터라는 거는 현재 농촌의 주요 생활 도구입니다. 예. 조그만 텃밭이 아니면 이거 없이는 일반 농사가 불가능한데요. 으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 학교 구하기 퍼포먼스의 효과를 높이고자 예. 그 도구를 옮겨가지고 시청 광장에 놓으면은 많은 이목을 끌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실제로 좀, 트랙터 세 대가 등장을 했고, 뭐, 풍물놀이도 했고, 예, 많은 조, 저희 예. 마을의 그 풍물패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목이 좀 집중됐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 그 여러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조금 전에 이보미 학생이 잘좀 전해주긴 했는데, 북일초등학교, 두륜중학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학교가 거의 폐교 위기 수준의 그 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초등학교가 보면은 다 해서 아동 숫자가 18명인데요. 그 중에 1학년에서 4학년만 보면은 4명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다가 내년에는 입학생이 또 없다는 소식까지 있어서,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초등학교도 없어지면서 곧 중학교까지 같이 없어지겠구나. 예. 이런 그 절박한 상황이 우리가 파악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좀 기사를 접한 게 있는데 북일초등학교가 1922년에 개교해서 뭐 당시에도 재학생이 2,000명이 넘었던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고 내년까지도 좀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렇게 가면은 그 학생이 입학을 안 하게 되면 현재도 1학년, 2학년이 복습 학급을 하거든요. 예예. 두 학년을 합쳐가지고 그런 내년에 입학생이 없어지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학교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100주년이라는 큰 행사는커녕 그것도 못하고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학교가 유지되려면 학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 그 한 반에 예. 다섯 명은 넘는 숫자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3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게 잘 되면 예. 뭐 엄청 많은 학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예예. 예. 계속적인 그 작은 학교 수준의 한 전체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 상황을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그 학교 유지를 위해서 할머니 예. 학생들이 좀 계신 건가요? 예, 4학년 아니 아하. 현재 3학년에 예 네 분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원래는 6명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중간에 두 명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예. 네 명이 계속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 모심 캠페인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살 곳, 일할 곳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이들과 북일면으로 가면 정말 이 집을 줍니까? 예, 이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예. 현재도 교육부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음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단기간으로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그 학생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인데 예. 6개월 또는 1년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학생이 오는 그 학생 숫자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지만 예. 마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폐교 위기에서 숫자를 늘리는 그런 거는 단기적인 처방이고 예.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마을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마을 숫자가 준다. 그렇죠. 그렇다면 좀 어렵지만 예. 멀고 길게 보자 해서 마을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는 그런 예. 형태로 모신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아하. 그렇다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만 예. 오기 때문에 여기는 땅끝이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빈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주인분들의 응답을 받고 수리하는 식으로 내주려 하는 거고요. 예예. 예. 또 하나는 일자리는 사실은 시골에 가면 일자리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하. 일자리는 많다. 예. 사람이 없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거를 그 뒤져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예. 예.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학생 모심 캠페인이 소개된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거를 길게 보자 해서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에 가가지고 예. 활동을 했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제일 많지만 예. 그 다음으로는 부산이 많고요. 아주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도 연락이 오는데요. 아하. 그분들의 사항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계기가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있다가 예예. 이런 파격적인 혜택도 있고 이런 좋은 고장이 있고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걸 알고 예. 상담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흠. 오히려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상담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 잘 됐네요. 저희가 빈집을 한 13채를 모았는데 예. 이 13채에 무려 5배 수준 이상의 그래요?
가지고 그랬습니다. 예예. 예. 많이 저 관심 갖는 분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저 이 방송 듣고 북일면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 학부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보지 말까요? 경쟁률 더 세질 텐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소위 말해서 저도 베이비 붐 세대이거든요. 아, 예예. 베이비 붐 세대의 후세들이 정말로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일으켜놓은 그 경쟁 입시 출세를 사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예.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시골에 오면은 삔쭈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삔쭈밥. 예. 그게 뭐냐면 그 감나무에 예. 옛날 저희 조상 선인들이 약간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새들이 먹도록. 예. 그런 여유와 그렇죠. 그런 배려를 해주는 예, 예. 그런 그 농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엄청난 경쟁과 입시 속에 휘말려서 자기 삶이 항상 줄 서는 식으로 가는 예. 그런 세태를 조금씩 벗어나서 배려하고 남과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식으로 삶을 한번 턴 해보신다면 너무나 좋겠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마련한 이 빈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예. 한 번 맺어준 인연은 여기서 계속 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예. 대기 순번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해준다면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분들을 모두 다 모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내년에는 북일초등학교 도륜중학교 운동장에 더 많은 아이들이 뛰어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평호 전남 해남군 북일면 주민자치회장과 함께했습니다.